여보세요. 야야, 내 얘기 좀 들어봐. 이거 내 얘기는 아니고 친구 얘긴데, 걔가 입시 끝나고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 거야. 근데 돈이 없더래. 당연하지. 얼마 전까지 공부만 한 수험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. 깊게 봤자 떡볶이 사 먹을 돈? 그래서 여행 못 갔대? 아니, 결국에 여행 갔어. 어떻게? 알바몬 썼지. 알바몬으로 주변 알바 지독해서 마음에 드는 거 다 지원했어. 근데 얘가 경험도 없지, 대학 들어가면 못할 것 같다고 하지. 당연히 잘 안 뽑혔지. 근데 알바를 어떻게 했대? 들어봐. 그래서 얘가 공고를 꼼꼼히 보기 시작했어. 시간이 유동적인 것도 찾아보고, 경력이 없어도 되는 것도 찾아보고, 단기 알바도 찾아보더라. 그래서 결국에 음식점 알바를 했어. 하긴 첫 알바로 음식점 많이 하지. 맞아. 그래서 그 알바비 모아서 결국에 여행 갔어. 그리고 걔 첫 알바 끝나고 이것저것 배웠더라. 뭘 배워? 음식점, 학원 보조가 첫 알바로 시작하기에 좋다. 모르는 것들은 물어봐야 한다. 알바가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다. 근로계약서, 주휴수당, 4대 보험은 기본 권리다. 이런 것들. 꿀팁이네 이거. 이거 근데 네 얘기지? 티 많이 났어? 끊는다.